안녕하세요. FP투자연구소 김지혁 전문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코드번호가 293490이 되겠고요. 금일 현재 시간 2021년 2월 18일 목요일 오전 11시 54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 카카오 게임즈는요, 제가 어제 이어가지고 오늘도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내용이 크게 바뀌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종목 영상은 카카오 게임즈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이 되었다라는 점도 알려드리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더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카카오 게임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라고 하는 회사, 어떤 회사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회사는, 게임 제작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게임 제작을 하는 회사가 되겠고요. 어떤 게임을 만들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만든 게임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몇 가지만 제가 언급을 하자라고 하면, 자, 첫 번째, 이 달빛 조각사라고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르포라고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엘리온이라고 하는 게임이 있고요. 네 번째는 바로 이 오딘이라고 하는 게임이 있다. 오딘이라고 하는 게임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올 하반기 기대작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엘리온은 2020년 12월 10일 날 출시가 되었고, 미르포는 이 위메이드와 손을 잡고 출시가 되었다. 달빛 조각사는 현재 대만에 진출이 되어 있더라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카카오 게임즈가요, 이 넵튠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넵튠에다가 1930억인가요? 이거를 지금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여기는 카카오 게임즈가 되겠고요. 여기 넵튠이라고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넵튠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면은 카카오 게임즈가 1935억 원을 투자를 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넵튠의 최대 주주가 카카오 게임즈의 구인으로 변경이 됐다라고 합니다. 자, 카카오 게임즈가 1930억인가요? 자, 이 정도 투자를 하다 보니까, 지분 투자를 하다 보니까, 여기가 아마 카카오 게임즈가 최대 주주로 아마 바뀐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넵튠이라고 하는 회사가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어서 이렇게 투자를 한 건지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넵튠이라고 하는 회사가 3년 연속 적자 회사였고, 2020년에도 적자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봤을 때, 과연 이 회사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었을까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재무상으로 봤을 때이 넵튠이라고 하는 회사는 좋은 회사가 아니다. 좋은 회사가 아니다. 하지만 그래도 뭔가가 있으니까 아마 투자를 한 것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과연 카카오 게임즈는 투자를 잘한 건지 아니면 잘못한 건지는 시간이 조금 더 지나봐야 알수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아 경제에서 2월 22일 날 기대감 높아지는 카카오 게임즈라고 해서 기사를 적었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좀 볼까 합니다. 가디언 테일즈의 둘째 분기 하향 셋업 패턴에 따른 것으로 예상되었던 부분, 지난해 4분기 실적은 종전 전망치의 소폭 미달로서 대체로 부합하는 수준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네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지난해 4분기 콩콜의 핵심 포인트는 실적보다는 엘리온 글로벌 전망치 상향, 오딘 전망치 상향, 영원희귀 블랙 서바이벌 매출 추정 신규 반영 등 2021년 이후 실적 전망치를 상당 수준 상향할 수 있는 요인들이 다수 발견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2021년 내는 10개 이상의 신작 게임의 출시가 예정되었다. 이외에 2분기 달빛 조각사, 4분기 엘리온 등 출시 게임들의 글로벌 서비스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실적 성장이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엘리온과 오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카카오 게임즈 지금은 주가가 뭐 200원, 300원 빠지고 있지만 저는 계속해서 보유견 드립니다. 이거 충분히 가만히 있으면 6만 원은 자동적으로 가지 않겠느냐. 굉장히 무난하게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더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요,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 어디서 추천하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요,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요. 맨 위에 보시면은 AP투자연구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보시면은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마다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날짜를 클릭을 하시면 되겠고요. 하시기 전에 앞서 가지고 꼭 읽어보시라고 이렇게 공지사항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공지사항을 꼭 읽어보시고 이용하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려보시면은요, 미국 증시가 나오게 되는데요. 조금 더 내려보시면 다우산업과 나스닥 종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은 장 시작 30분 전 8시 반부터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9시가 되면은요, 종목과 그 다음에 현재가가 나오게 됩니다. 밑에 보시면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각각 따로 제시가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은요, 장 중에 댓글로 이렇게 리딩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은 홈페이지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라도 다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이 궁금하시거나 또는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무료 추천주를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면 더 힘이 될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